경주시가 철도 운행이 중단된 폐 역사와 부지 가운데 규모가 적은 9곳을 두고 구간별 콘텐츠 개발에 들어갑니다. 전체 투자비가 300억 원 정도로 적고 3년 이내에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개발에 앞서 추진한 용역 결과에서도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. 임재국 기자입니다. 경주를 지나는 동해 남부선과 중앙선 철도 운행이 지난 2021년 모두 중단됐습니다. 중단 이후 남은 철도 길이가 80.3km, 폐 역사가 17개, 유휴 부지는 200여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. 이 중에 규모가 적은 폐 역사와 부지 9곳에 대해 구간별 콘텐츠 개발에 들어갑니다. 종합개발계획 수립에는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. 막대한 재정과 시간적 소요가 걸리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궁금증만 더 유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만 먼저 선제적으로 선도 사업의 어떤 성격으로 먼저 개발하고자 했으며 개발에 앞서 경주시가 7개 소규모 폐 역사와 폐철교, 폐터널 등 9곳을 대상으로 용역을 추진했는데 사업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구간별 콘텐츠는 테마공원과 자전거 그린웨이, 형산강 철교길 등 주변 지역의 각종 자원과 연계한 사업이 많았습니다. 개발 우선순위는 시내 권역과 가까운 나원역과 폐터널이 높았고, 양자동역과 폐철교, 사방역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제 형산강을 끼고 있는 뭐 나원역이라든지 모하역, 모량역, 동방역 이렇게 한 4가지 역사가 각각 이제 굉장히 유동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지나다니는 차량의 어떤 교통량도 많아서 그 해당 지역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고 특히 소규모 폐철도 개발에는 300억 원 정도로 투자 규모가 적고 3년 이내에 추진할 수 있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투자 대비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 경주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자본 유치나 소규모 공공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한편 경주역과 서경주역 등 대규모 폐철도 예정 부지에 대한 종합 개발 계획 용역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.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.